네 번째 세트 박재혁 선수와 장윤철 선수의 경기 단장의 능선입니다. 자, 네 번째 세트 시작됐습니다. 박스만 넣고 먹는 건 안 보여주네. 먹었는데요. 먹었다 또 욕먹었어요. 제가 목이 메어서 시작을 못한 게 아니라 입안에 음식이 들어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작! 푸아! 이러면. 그렇죠. 그 배트맨 방송사고거든요. 그 추성훈 선수가 네. 그 콜라 한 병 터뜨리면 이게 저 뭔지 알아요. 예, 제가 그 봤습니다. 푸아! 이렇게 하면 그렇죠. 안 되기 때문에 사고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판다지님, 나 방금 카스테라 다섯 개 주문했어요? 요. 선물하면 선물하기 딱 이렇게 포장이 맞아요. 너무 이뻐가지고 예, 정말 예,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빵을 사 먹는 느낌이 아니에요. 예, 예. 예, 뭔가 진짜 그 이름처럼 예, 맛도 맛입니다만 진짜 기적. 선물용으로 예. 너무 좋아요. 너무. 또 기적을 선물한다고 네, 하면 그, 되잖아요. 그 네.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름을 그렇게 지은 이유가 네. 뭔가 기적을 선물한다는 뜻. 네. 너무 살기도 힘드신 분도 많기 그쵸. 때문에 의미가 너무 좋아서 네. 예, 빵도 맛있고 또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고요. 받은 사람이 아 내가 기적을 선물 받았구나. 그렇죠. 네. 게 있죠. 예, 박스도 이쁘고 또 내용물도 진짜 맛있습니다. 네. 예. 자, 아무튼간 네. 일단 장윤철 선수는 예. 파일런을 찍고. 선게이트인가요? 네, 선게이트. 그리고 박재혁 선수는 오버풀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빌드 네. 지금 초반 상황은. 자, 네. 그리고 그 키세키 카스텔 홈페이지 잘 들어가지시죠? 박명록 예, 제보해 주시면 제가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 오늘 경기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네, 네. 그 장윤철 선수가 네. 소스 컨트롤 정말 잘합니다. 저 박재혁 선수에게 질럿으로 뭔가 좀 압박을 가하면 박재혁 선수라면 언제든지 그냥 다 저걸리 찍고 몰아붙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선수거든요. 건들면 네, 건들면 너 죽고 나 죽자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좀 유도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은 질럿으로 적당히 압박을 주면서 내가 주도권을 가져가겠다. 예. 네, 그런 장윤철 선수의 좀 움직임 같아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뭐 별다른 거 사항은 아직까지는 뭐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뭐 그냥 한식 예. 쪽에 해처리를 앞마당 대신에 먼저 지었다는 것 외에는 아직까지는 뭐 무난한데 아무래도 장윤철 선수 그런 생각할 거예요. 박재혁 예. 선수가 워낙 공격적이니까 예. 마치 한두열 선수를 상대하듯이 조금 안전하게 수비적으로 이렇게 플레이를 생각할 수 있는데 박재혁 선수가 굉장히 경험이 또 많은 선수라서 예. 그런 어떤 본인의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또 운영으로도 게임을 풀어가는 경우도 많이 나오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 어떤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그런 싸움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도리라구님 팬가입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일단 원질러 출발 끊은 상태. 네, 그리고 나갑니다. 지금 예. 게스가 올라갔다는 소리는 일단 발업을 찍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도 사실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저글링으로 괴롭히면서 질러 잘 막아주고 예, 진짜 저글링으로 뚫어버리는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 멀티태스킹 싸움이 일단 시작됐습니다. 저글링 예, 질럿과 저글링 네. 컨트롤 김포타닝님 어서 오십시오. 이거 하나는 좀 아쉽죠. 박지혁 그렇죠. 선수 입장에선 예. 네, 이러면 일단 저 질럿을 제거하기 전까지 박재혁 선수는 저글링을 찍어야죠. 그렇죠. 저글링을 너무 과하게 찍으면 가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동적으로 올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박재혁 선수가 조금 피나요. 네, 조금을 많이 말리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네, 들어요. 박재혁 선수는 초반 저글링도 잃어버리고 질럿 때문에 저글링도 계속 찍었다. 이렇게 되면은 저글링을 쓸 데가 없기 때문에 저게 자동적으로 이제 공격 본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미 내 손에 뭔가 쥐어졌을 때 아까 니콜 얘기하셨잖아요. 저글링이 쥐어졌을 때 네. 네, 여기서 이제 박재혁이 저글링 계속 나오는 것 같죠? 그러네요. 아, 예, 본인 스타일을 그대로 가는데 일단 봤어요. 일단 봤는데 장윤철 선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심시티도 잘 됐고 삼질럿이 나와서 네. 입구를 막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그냥 드론을 찍어야 될 것으로 좀 보이긴 하거든요. 저글링 나오네요. 역시 나오네요. 나오네요. 뒤에도 예. 이거는 캐논 완성되고 이 라바에서 저글링 튀어나오는 거 본 순간 거의 끝이라고 보면 돼요. 본진에서 만약에 저글링이 또 나온다면 이거 나오라는 거예요. 질럿. 아, 그렇죠. 드론이 드론이 한 네, 이거는 군말이 나오긴 했어요. 박재혁 선수 입장에서도
사실 질럿이 저렇게 다수가 이거를 막고 있기 때문에 좀 캐논 완성. 네. 조금은 어쩔 수 없이 드론을 찍지 않았나. 네. 네.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저는 드론 판단이 그래도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오히려 예. 저글링으로 승부를 보는 게 좀 더 가능성이 좀 떨어져 보여서. 네. 네. 저글링으로 승부를 볼 때는 처음에 육저글링을 찍어서 프로토스를 뭐 압박하는 상황이 나오던가 아니면은 이제 질럿의 시간을 안 끌려야 되는데 사실 저글링으로 끝낼 수 있는 타이밍은 장윤철이 안 줬어요. 네. 네. 박지혁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을 장윤철 선수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예, 지금 올인을 했었다면 아마 바로 경기가 끝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해철이 하나 더 가져가고 있고요. 네. 일단 압박감 주면서 해철이 가져갑니다. 네, 박지혁 선수 입장에서는 예. 지금 베스트 판단하고 있는 게 지금 만약 뭐 레어를 따라간다 했을 때는 프로토스의 테크에 비해서 너무 늦기 때문에 오히려 해처리를 늘려주면서 테크는 조금 느리더라도 드론과 뭐 추가적인 오해 처리 뭐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자원적인 면에서 좀 앞서가면서 따라가자 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예. 저그 선수들이 저런 플레이를 많이 해요. 질럿의 뭐 압박을 별로 안 받았다라면 3회 처리에서 바로 테크가 올라가지만 지금처럼 뭐 압박을 조금 받고 내가 저글링을 좀 많이 찍었다 이러면은 네 테크 트리보다는 드론으로 이렇게 플레이를 좀 많이 합니다. 자 건 장윤철 건 저기 질럿 네. 뒷무빙 치면서 저글링이 앞으로 부딪힐 때 한치 때리는 거거든요. 해보지 않으면 쉬워 보인다. 네 보면은 진짜 쉬운데 쳐보면은 어려워. 그렇죠. 그런 컨트롤이에요. 진짜 스타크래프트가 그런 것 같아요. 막 저희 전 재밌는 게 네. 지금 뭐 제일 잘하는 뭐 이영호 선수든 뭐 김정우 선수 이런 선수들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훈수를 두세요. 훈수를 두시면서 이렇게 했어야지, 저렇게 했어야지. 근데 그게 말로는 쉬운데 제가 입으로 그러다가 그것도 이영호한테 그러다가. 예. 일꾼 두 개 뺀 이영호 선수한테 두드려 맞았어요. 그렇죠. 네. 건드리면 안 될 거는 건드린 거예요. 입으로 영역을 넘어갔어. 입으로 하면 쉬운데. 그렇죠. 네. 저는 설마 지겠어 했거든요. 치더라고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 거기서는. 네. 그래서 이게 네. 진짜 보기는 되게 쉬워요. 그렇죠. 근데 막상 해보기 진짜 어렵습니다. 멀티태스킹 하기가. 일단은 장윤철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상대의 의도도 어느 정도 다 파악을 하고 있죠. 예. 오프로브 정찰이라든지 컷에어를 이용해서 오버레드도 사냥해주고 있고 여러 가지 초반 상황 자체가 본인이 좋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장윤철 입장에서 먼저 주도권을 잡고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오버레드는 커트해줬고요. 일단 테크를 유연하게 밟아나가고 있는 장윤철 선수. 장윤철 선수의 늘 꼬리표가 저그전이었는데 오히려 네. 요새 네. 요새는 오히려 저그전이 좀 더 나가라는 참 아이콘이에요. 진짜 알 수 없어. 불과 한 6개월 전만 해도 네. 최고의 테란전 선수였는데 오히려 좀 저그전이 좋아지네. 근데 박지혁 선수 공업 질러신 거를 보고 있는데 저글링이 되게 많이 나왔네요. 설마 이거 러커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생각보다 저글링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은 커세어로 보고는 있는데 근데 이게 근데 바로 일단 했거든요. 그렇게 돼 있는 걸로 봐서 아직까지는 모르겠다만 공업 질러신 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글링을 저렇게 많이 찍었다는 거는 사실 저 저글링은 쓸 데가 없습니다. 공업이 되는 순간 금방 녹죠. 금방 죽기 때문에 쓸 데가 없는데 네 이거 뭐 러커를 가서 뭐 한 방 뚫기를 하려는 것인지 예 아직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은 자 저 질럿이 벌써 센터를 나가고 있는데 공 바로 공업 끝났나요? 바로면 됐고 공업 끝났고 공업 끝났죠. 네. 공업 타이밍에 맞춰서 일단 장윤철도 나와봤는데 저글링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 네. 이러면 오히려 장윤철이 웃어줄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장윤철 선수는 그냥 히드라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만 않으면 돼요. 그렇죠. 네. 네, 이거 보고 빨려 들어가는 일만 없으면 어차피 질럿은 발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망가 버리면서 네. 귀도 안 들어보고 바로 발업 저글링 그냥 녹여버리면 그만입니다. 바로 유턴. 네. 일단은 지금 저글링들이 그 질럿의 위치를 알고 있어서 이거 한번 잡아먹겠다는 야 히드라와 함께 예 네, 히드라랑 같이 잡아먹겠다 자 잡아먹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장윤철 선수의 진출 네, 도망가버리면 그만이에요. 장윤철이 너무 잘 도망가요. 근데 이렇게 싸 이럴 때 싸워주고 네. 저글링 앞무비 저글링이 보시면 녹아요. 녹이면 다시 네.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네, 히드라 그만이에요. 히드라랑은 안 싸워주고 그리고 컨트롤. 이제 가면은 이미 하이템플러의 하이템플러까지 네. 다 대기 타고 있을 거고 그렇죠. 말하는 대로 네 일단은 장윤철이
상황 자체를 다 인지하고 있어서. 자 이거 히드라 들어오는 순간 스톰에 찡질당하고 그렇죠. 질러 뒤에 여기서 뭐 스톰업이 안 됐거나 네 뭐 그런 변수만 없다면 그런 변수만 없으면 이거는 막힐 확률이 높은데 지금 스톰업이 안 된 것 같아요. 스톰업이 안 됐어요. 왜냐면은 만화가 있는데도 안 쏘는 거는 지금 됐어요. 어 근데 지금 아직 모르겠는데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질럿을 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장윤철 질럿 어디 가죠? 그렇죠. 질럿을 빼면은 밀려요. 포트페로 라인이 프로모가 전체 동원되고 있다는 게 뭘 말하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장윤철 질럿 어디 가죠? 빨리 와야죠. 빨리 와야죠. 포트페로 라인 다 깨졌습니다. 상처 커요. 어 이게 어 프로모 좀 잘 물음표 어 사실 이렇게 피해볼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물음표 자 이게 지금 당장은 일단 한번 걷어놓는데 이게 후속에서 그렇죠. 차이가 나서 그리고 후속에서 차이가 나고 템플러를 또 썼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게 어? 저글링 히드라에 그냥 밀리나요 설마 이거? 저 지금 아 계속 위기입니다. 안 끝났어요. 네, 병력 계속 나와요. 지금 저그들은 네. 아, 저그는 와 이거 밀리겠는데요? 어, 이거 후속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프로모도 좀 많이 많이 상했죠. 상태여서 아 밀리겠는데요 이거? 그 순간에 네. 템플러의 사이오닉스톰이 잠깐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한 1-2초 차이 네. 네. 1-2초 차이 때문에 포토케론 라인이 만화 맞췄을 거고 박재혁 선수가 진짜 과감했다고 지지 재혁스럽게 네. 저글링 다수 히드라 다수 왜 어쨌든 결과는 이겼어요. 네.